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무더위까지 여름나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강서구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가 이번에는 야외에도 마련됐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는 등촌 1, 등촌 7,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입니다. 그늘막 텐트, 냉방기, 대형 선풍기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야외 무더위 쉼터는 손소독제와 체온계도 비치해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후에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 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집중 순찰과 응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재난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 산업 근로자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과 발산역 교통섬 등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안전 확인 활동 등으로 무더운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